자, 먼저 구해줍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는 특별한 능력의 남자. 우리 박 선생님은 모두 알다시피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험한 능력을 직접 보여주겠다 나섰는데. 내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새 하느님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의 암 덩어리가 현대의학도 포기한 말기 암 환자를 맨손으로 고치는 형부 아니고 그렇게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을 아,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암 덩어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게 만든 영적 능력 빵빵한 아버지, 그리고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 만큼 영을 넘어 이젠 돈을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 영부님, 박 형제님이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우찌 갚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역시 돌고 돌아 돈이구나. 그런데 형제님, 전 새하늘님의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게 감사하지 마시고 형제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구원의 새하늘님께 감사 기도만 드리면 됩니다. 그저 기도만 올리면 된다라. 세상에 이런 일이야 나올 법한 마음 좋은 분이 계신 마을로 야심한 밤 낯선 이들이 이사를 오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뭐 일이 좀 될 낀데. 그래도 할 낀데. 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딸린 입이 하나가 아니고. 아, 저 근데 여기서 그 숙식을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일은 한 명이서 하고 숙식은 네 가족 풀 패키지. 나쁘지 않은데? 정말? 응, 다 같이 지낼 수 있으면 된 거지 뭐. 뭔가 아픔이 있어 보이지만 꿋꿋하게 이곳에서 새 출발을 원하는 듯한 가족. 이젠 불행은 안녕하고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군요. 행복을 꿈꾸는 이들을 지켜보는 영부. 그로부터 얼마 뒤. 임씨. 어우, 예 어르신. 예배당에 한번 가자. 예배당이요? 우리 영부님이 꼭 데려오라 하더라.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분의 호출이라 탐탁지 않지만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의 부름을 거절할 도리가 없고. 어르신, 오늘 새 신자분들 모시고 오셨네요. 그렇게 이 지역 실세와 실거주 일주일 미만의 사람들이 만났죠. 드세요. 이게 보통 차가 아니고 우리 영부님께서 직접 안수기도한 생명수로 끓인 차대이. 예? 영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저희들에게 목사님은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시거든요. 그렇게 호칭부터 아버지라 그런가. 자녀분들의 영이 참으로 맑습니다. 주혼의 두 아이들에게 유독 관심을 갖고. 둘이 쌍둥이에요, 이란소. 어머, 그랬구나. 어쩐지 묘하게 분위기가 닮았더라. 그런데 더 묘한 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뜻 집을 구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이 새하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라. 그들이 믿는다는 주님이 건물주님인가. 여보, 응?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애들도 학교 가고 하려면 제대로 된 집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할 거란 예상과 달리. 우리 그냥 컨테이너에서 지내다가 돈 모이면 그때 방구에서 나가면 안 될까? 생각지도 못한 상미의 거부 반응. 상진이는 어때? 좋은 사람들 같던데. 기도해 줄 때도 그렇고. 상민, 기도란 이야기에 표정이 어두워지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모두가 눈을 감고 영이란 것에 집중할 때 영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는 영부. 백옥처럼 곱고. 백옥을 얘기하며 백옥까지 손이 올라갈 기세. 향유처럼 향기로운 상미양에게도. 하지만 더 소름인 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집사.